교장이 너무 청소를 잘해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고. 여기. 그거 시한폭탄 아니에요?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도 돌아온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셔서 데리고 왔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트위치에서 스트리머를 하고 있는 큐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해볼 맵은 저번에 저희가 가장 처음 청소 컨텐츠로 삼았었던 프로스트바이트를 큐티씨랑 둘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00%를 찍지 못해서 이 맵을 다시 한다고 했었죠. 게스트를 모셔서. 100%가 목표입니까? 헬로. 헬로. 자, 일단 가볍게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큐티씨가 네. 캐릭터가 보라색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노란색 멜빵 바지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ESC 눌러서 옵션 들어가가지고 프리퍼런스. 네. 거기서 색깔 바꾸시면 됩니다. 큐티씨가 청소 경력이 얼마나 되죠? 저 그래도 이거 나름 고인물이에요. 많이 해봤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 네. 이 배럴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네요? 알긴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냥 모르는구나. 여기 노란색 캐들이 있죠? 배럴. 여기에다가 이 드럼통을 잘 분리수거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를 해야지 이제 가산점을 얻어요. 어, 근데 방금 내가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네. 통을 딱 들었다가 놓는 걸 보고 어, 조작법은 확실히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칭찬받았어? 저번에는 인원수가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맵을 네. 보니까 맵은 엄청 넓지만 청소할 게 많지 않아서 어? 저희 둘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청소하러 가자. 해달라면서. 네. 아! 일로 와, 이 자식아! 빨리 쓰레기부터 치웁시다.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다 버려서 원래는? 드럼통 말고도 상자도 있는데 그 상자도 나중에 네. 분리수거 하셔야 돼요. 그렇구만. 근데 둘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 이게 또 여러 장소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 밑에 바닥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노란색이면 저거고 파란색이면 상자였나? 글씨를 잘 읽으셔야 돼요. 파란색에다가 배럴이라고 써있으면 파란색 드럼통만 놓으셔야 되고 크레이트라고 써있으면 그건 상자를 놓는 곳입니다. 어? 여기 있네. 발견했다. 여기 크레이트라고 여기 적혀있죠? 여기가 상자예요. 이건 뭔가요? 이거? 그것도 상자예요. 아, 이것도 여기 놔도 되는 네네.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네. 주황상자도 상자? 상자도 종류가 있습니다. 상자? 이것도? 이 파란색 상자 용도는 알아요? 다 버렸는데 맨날. 아, 고인물 아니네. 이거는 회사 비품이에요. 아, 여기에다가 그렇구나. 이제 사무실로 네. 가져갈 거를 넣어놓고 닫고 퇴근하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이게 와집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비품 안에는 그 USB를 넣는 거예요? 맨날 그 USB 뭔지 궁금해.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딱히 의미가 없고 퇴근 기계에다 꼽는 겁니다. USB는 퇴근했을 때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그 문서 내역을 읽을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해. 어, 나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해. 이렇게 청소 게임 전문적으로 그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분이 좋군. 그래,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호기심이 있어야지. 맨날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이 청소만 했거든. 나 청소하는 거 방해만 하고 말이야. 질문이 있어요. 뭡니까 또? 원래 이거 밟으면 밑에 발자국 생기잖아요, 핏자국. 네. 그 기능 껐어요? 네. 오. 안 그러면은 시간이 한 30배로 늘어날걸요? 난리나 난리나. 오, 그 기능 켜고 끄는 것도 알고 있어. 대박이야. 자, 이 컨테이너 뒤에 시체가 숨겨져 네. 있었죠? 그렇군요. 어디서 막 날라오던데? 날라온다고? 막 날라가던데요, 시체? 이렇게요? 아, 이거 던지면 밑에 피나나요. 닦으면 되지. 오, 나보다 더럽히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하는 게스트는 처음이군. 이번 청소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 으야. 자, 빨리 자기 방송 소개 좀 해줘요. 저는 방송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야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니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내가 방송 들어갈 때마다 그 얘기하고 있던데? 진짜 정말 의외다. 아, 정말 놀랐네요. 본인만 모르는걸? 지금? 아니 전 진짜 모르겠어요. 아닌 말 할 때 엄청 많은데 꼭 그때만 들어오더라.
큐티 씨가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게임을 안 올려요, 저는. 그럼 뭐를 올려요, 주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ASMR. 게임은 왜 안 올려요? 게임 채널 따로 만들까봐요. 어? 아, 너무 왜요? 채널 방향성이 너무 중구난방해가지고? 중구난방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구만. 네. 자, 라디오 유튜브 채널 주소는 오른쪽 위 링크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체는 태우는 거 맞죠? 어, 맞아요. 이제 막 쓰레기 버리는 거에 되게 조심스러워졌네. 분리수거를 해야 돼서. 아, 분리수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저 집에서도 분리수거 잘 안 하거든요. 헐! 야, 그럼 안 되지.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시니까. 아니, 그니까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해주시니까.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29이요. 29? 네. 잠깐, 큐디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뭘 많아. 아, 너 완전 늙은이구나. 내년에 서른이네? 대박. 네. 아, 큐디 씨가 진짜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었군요. 맞아. 나 왜 나이를 모르고 있었지? 20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었어. 완전 젊은 아이. 방송 나이는 20살로. 다들 들으셨죠? 자, 이제 기억에서 지웁시다. 레드 선. 네. 그거 편집자님이 효과에 넣어 주시겠지? 그 정도 센스는 있을 겁니다. 저 또 질문이 있어요. 어, 뭡니까? 이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USB. 아! 퇴근기가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 퇴근기기거든요? 꽂아보실라고? 퇴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꽂으면? 아니야. 자, 어머. 들어갔죠? 네. 이제 나중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라디오도 버려도 되는 거예요? 되긴 하는데 안 돼요. 감점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떡해요? 회사 물품은 다 태우면 감점돼요. 아, 그렇구나. 양동이 막 폐기물 상자 이런 거 말고. USB 보자마자 바로 퇴근 기계로 달려가는 거 봐. 아, 신기해. 처음 봤어요. 뭐야, 이 쓰레기는. 꺼져. 그 사무실에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전. 아, 이 게임 자체에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사무실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단순히 청소만 하려면은 청소로 끝나는 게임이기도 한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죠. 너무 궁금해요. 그거 나중에 정리해서 영상 올릴 겁니다. 아마 QTC가 마지막 합방이 될 거고 당분간은 이제 그 스토리 정리하는 영상 찍느라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꼭 볼게요. 궁금해요. 오키. 실내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소하고. 잘한 것 같은데? 아니야? 뭐 보이는 게 없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멍멍이 몇 살? 아, 네 마리예요. 전 몰라요. 와, 네 마리를 키워요? 네 마리. 대박. 종이 뭐뭐예요? 말티즈 두 마리 있고요. 진돗개 두 마리 있어요. 말티즈 두 마리, 진돗개 두 마리? 네. 진돗개는 크잖아. 맞아요. 그래서 걔네는 베란다를 다 걔네가 쓰고 있고요. 거기 못 나가요.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와, 빠는 거 저렇게 한 번에 잘하는 사람 나 진짜 처음 봤어, 게스트로. 진짜 맨날 막 옆에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왜 안 빨리지? 막 이러고 했는데. 와, 복장 터지는 줄 알았는데. 와, 오늘 진짜 소화 잘 되겠다, 오늘 저녁. 아,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있는 거 같던데요? 뭐요? 원래 이거 이런 거 누르면은 상자만 나오지 않고 가끔 이제 서프라이즈 선물 나오잖아요. 시체더미. 네. 그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아, 아니던데. 아니라고요? 어? 나만 그랬나? 저 연속 한 4번 나왔어요, 최근에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걸로. 어, 물통이 필요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물통을 여러 개 갖고 올게요. 아, 오케이. 물통을 근데 한 번에 어떻게 여러 개 갖고 온다는 거지? 설마! 설마 그 스킬을 쓰겠다고? 고인물들만 할 수 있는 그 싸키 스킬? 저 지금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게스트가 그렇게 갖고 오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나 보지? 네.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감을 줘버렸군. 큰일이야. 오오오 3단 도전? 또 하는 거야? 아, 저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들고 가세요. 제가 또 이거 들고 가면 되겠네요. 아, 3단도 가봅시다. 우리 3단? 할 수 있어요, 키티 씨는. 내가 이때까지 본 게스트 중에서 최고야, 지금. 흐느끼는 거 아니지? 아,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꺼져. 뭐야? 왜? 너 뭔 짓 했어? 여기로 들어가셨나 보지. 뭐 뭐야 이거? 어? 어!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아! 그래, 제대로 낑기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그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쓰시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는 USB 박스로 쓰죠. USB 그거 다 넣고 싶어요? 굳이? 네. 어, 그래, 뭐. 교장이 너무 청소를 잘해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그거 시한폭탄 아니에요? 이러면 청소할 게 많아진다고요. 그래야 분량이 좀 늘죠. 지금 너무 무난하게 청소해서 도저히 안 돼서 유튜브가 뽑아야 돼. 아, 그래서 방금 그 점을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시끄럽게 안 하고 진짜 조용히 청소만 해서 좋네요? 이 말 딱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폭탄을 주네? 나 바로 도망갈 줄 알았거든, QTC가 치익 하는 거 보고. 되게 덤덤하게 그거 폭탄 아니에요. 못됐어, 설마 했지. 약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 본능 같은 게 잘하는 것 같아. 망치는 거 되게 좋아하네. 또 이상하게 청소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아이러니. 정말 아이러니하군. QTC는 성선서를 믿어요? 성악서를 믿어요? 저는 약간 악. 악? 악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악, 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으로 깊게 고민한 적이 있는데. 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결론은 그 질문 자체가 되게 멍청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왜냐면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성악설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회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악했으면 절대 이런 사회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선과 악도 명확하게 나눠진다고 생각 안 해서 저는. 맞아. 선함과 악함의 기준도 MMO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의도로 강아지가 좋아하니까 초콜릿을 줬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럼 죽잖아요. 악한 건지 선한 건지의 기준이 굉장히 MMO해지죠? 맞아 맞아. 내 마음은 얘가 좋아해서 좋은 의도로 맛있게 먹길 바라면서 줬는데 결과가 굉장히 참혹해지잖아요? 그래서 저 그거 엄청 싫어해요. 막 사람들이 싸울 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가 기분이 나쁜 게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네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난 기분이 더 나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입장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야 힘내 이렇게 얘기를 으악! 아이고 죄송합니다. 힘내요. 이거 이 짓을 해놓고 나보고 지금 힘내라고? 아니 더 얘기해보세요. 야 힘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맞네 맞네. 근데 상대방이 막 이제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힘내라고? 그게 할 소리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플림을 도와드리려는 선의였지만 도움 과정은 사라지고 물통을 엎어버린 결과만 남는 겁니다. 아... 정리 감사합니다. 우리 되게 갑자기 철학적인 방송 되지 않았니? 아니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내가 왜 그 얘기를 꺼냈을까? 아 저번에 그 성선설이랑 성악설로 신서유기에서 토론 그래 그거 보면서 되게 그거를 깊이 어 맞아 맞아 저도 그거 봤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악설에 대해 말한 거? 아 근데 이게 청소 게임이 청소만 하면 되게 재미없고 맞아요 맞아요 이 청소 게임의 묘미가 뭐냐면 청소라는 게임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토크쇼 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야 저도 유로트럭을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근데 그건 진짜 토크잖아. 하는 거 정말 없고 무슨 소리야 어디로 갈까요? 여기가 더 먼 것 같은데 괜찮지 않아요? 이걸 해요. 그렇군요. 먼저 들어가시죠. 네. 도대체 어떻게 넣으면은 이게 하나가 튕겨져 나오지? 신기하네.
어디 그렇게 잘 넣어요? 넣는 걸 안 해봐서. 어? 저쪽 시청자분들 또 약간 오우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뭘? 아니야. 나만 쓰레기 됐다, 야. 아, 이럴 때 조용히 있었어야 됐는데, 제기랄! 해외여행도 가봤어요? 좋아하지만 못 갔죠. 왜? 네?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면 여행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쩐지.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떻게 또... 당연히 있어? 야, 여기...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런 걸 당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정정합니다. 어쨌거나 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데 여행을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QT 이 나쁜 사람 아니, 그러지 아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겠던데요? 아니 왜요? 되지 않았어요. 아 둘이만 생각?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사귀고 그래서 그랬나? 학교? 고등학생 네. 때?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 아 맞다 QT씨 29 나이 많은 게 뭐 죄인가 나이 30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요즘도 신체의 변화를 느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30부터 그거 느낀다. 진짜요? 진짜요? 서른이 넘어가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 이제 기계를 너무 많이 돌려서 연로에 간다는 그런 느낌이 탁 옵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왜 그걸 그런 말투로 해요? 그럼 무슨 말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했다 이 말이지. 지금?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 내가 반박을 못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뭘 제일 같이 하고 싶어요? 키스요 키스. 야! 그거 봐! 야한 얘기 좋아한다니까? 아니 키스가 야해? 키스가 야하지 그러면! 키스가 왜 야해요? 참나. 야하지 이거 맞냐 안가? 너무 키스 자체만으로는 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른 활동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키스는 야하다고 보고 뽀뽀는 안 야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건 인정. 뽀뽀랑 키스랑 다른 게 뭐냐고? 검색해봐 귀찮으니까. 뭐야 차이점을 부르는 거야? 그냥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입 안에 있는 그 촉수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죠. 촉수라니. 그게 더 이상한가 설명이? 혀요 혀. 혀의 쓰임새의 차이요 임마. 여기는 완벽하게 끝난 것 같으니까 한번 이거는 이것도 버려야 돼요? 아니 아니요 그거 그거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잘 놔둬요 터지니까. 어? 당연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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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조심해라. 큐티 씨랑 합방했던 적이 예전에도 한번 있죠. 근데 1대1로는 아니고 다른 두 분이랑 공포 게임 한번 했었었는데.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오른쪽 무섭죠.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아. 갔다 올게요. 전 상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겠습니다. 야. 아 쉬프트 누르고 걸어. 알았어요. 뭐야 저 혀 짧은 소리. 아, 알겠습니다. 조명을 상자에 담아서 앗! 왜 그러시죠? 또? 잘 안 나온다고? 나 오늘만 몇 번 뽑았냐? 한 네 번 뽑은 것 같은데. 전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이제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어봐요. 괜찮으니까. 예의를 차린 거 아닙니까? 뭡니까? 까먹었는데? 혼나가지고? 너무 애기 죽였어 나를. 죄송합니다. 저 엉덩이 되게 커요. 너 고민이에요. 엉덩이가 커서 고민이라고요? 근데 스키니진 입으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아니 제가 원래 되게 엉덩이 찬양파거든요. 맨날 아~ 저희 방송에 고정 멘트가 있어요. 엉덩이 만세라고. 근데 이걸 여성 스트리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되게 그림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남자 엉덩이든 여자 엉덩이든 상관이 없는데 아니 더 위험한데? 이거 발언이 이상한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맘마메야. 자, 여기는 깨끗합니다, 이제. 여긴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접근 금지고요. 접근 금지라니까 바로 냉큼 들어가는 거 봐라. 아니, 그냥 혼잣말 하신 줄 알았네. 아니, 왜요?
거기 완전 청소 끝났어요. 아니 같이 청소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남아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 쓰레기 그... 아니야. 아니 아닌데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은 안 들어야 제 말. 근데 좀 점점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요? 저는 진짜 막 우리가 10대, 20대 이럴 때는 뭐 변화하고 이러면은 진짜 재빠르게 탁탁 했는데 요즘에는 카톡에 무슨 기능이 나왔다 그래도 잘 모르겠고. 맞아. 아 그런 거 점점 이제 모를 때마다 아 이거. 와 야 나 잠깐만 아... 눈물 날라 그래. 나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스트리머가 없었어. 다 젊어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막 내가 막 이렇다 이렇다 하면은 전혀 공감을 못 해주고 왜 그래요 형. 내가 드디어 친구를 찾았어. 대화가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그래? 난 보고 말았어. 왜 뭔 짓 했어? 보고 말았어 그걸. 아? 나도 컨테이너 볼래, 박스 나도 볼래. 위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을. 나도 볼래. 왼쪽에 노란색 컨테이너. 까꿍. 아! 던져 주실래요 밑으로? 뭐를요? 아 시체. 교키. 아 이 고물딱지 진짜. 이거 업그레이드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로트럭은 트럭도 살 수 있다는데 이건 퇴근해도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직원들은 계속 월급 달라고 찡찡대고 난 얻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 끝!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나가셨어요? 그 키트 꼽아야 돼요? 네. 아직도 빈 게 있단 말이야? 진짜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아... 일단 드럼통은 여기다가 넣죠. 둘 데가 없어. 끝! 됐네 끝! 자 퇴근합시다. 아니 근데 검사를 왜 이렇게 검사 왜요? 검사를 왜 이렇게 대충 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씩 가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내기하자. 지금 검사기 들고 온 맵을 다 돌아다녀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걸리면은 제가 10,000원 후원해드릴게요. 아니면 나한테 10,000원 쏴라. 알았어요. 따라다녀야지. 왜 그렇게 자신 있으신 거란? 아 왜 따라다녀요? 왜요? 속임수 칠 수도 있잖아. 막 자기가 더럽혀놓고 어 여기 뭐 있네요? 잘하네. 진짜 잘 보셨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거 쓰레기 아닙니다. 아 좀 듣기 조용히 좀 해봐요. 와 완벽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죠? 아싸 10,000원.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아싸 10,000원. 10,000원.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럼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 어 이거 정리 안 됨. 이거 정리 안 됨. 이거 여기. 아니 오염도 체크 얘기하는 거였잖아. 자, 됐어. 굿굿. 퇴근합시다. 퇴근스. 사무실이다. 어급. 익셉셔널. 아 저번에 이루지 못했던 100% 이번에 QTC랑 같이 해봤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자. 와, 엄청 잘 나왔네? 104%예요. 우와. 어, 엄청 깔끔하게 했네. 대걸레 하이파이브. 할 때까지 때려야지. 네, 좋아. 자, 오늘 저랑 같이 청소해본 거 어떠셨습니까? 네. 많은 걸 알았고, 앞으로 혼자 청소할 때도 열심히 분리수거도 해봐야겠네요.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는 안 드나 보죠? 아니요, 저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 유저 맵 같은 거. 창작마당 지금 딱 청소 안 한 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정식으로 나온 맵 중에 딱 하나만 안 했는데 그거를 청소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스토리 정리하고 이제 유저들이 만든 창작마당 맵을 진행을 할 건데 그때 가장 첫 손님을 QT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죠? 감사해요. 너무 좋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문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열어주십시오. 아니, 본인이 나가셔야 돼요. 아, 바이. 안녕히 계세요. 자, QTC와 함께 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 나 근데 진짜 이번에 감동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QTC랑 하면서 뭔가 왜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역시 청소가 아니고? 그 또래 중요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또래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이제 그 유튜브에서 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야? 재밌으셨다면 아 그럼 본인이 하셔야죠. 본인이 해주세요. 해주잖아요. 큐티 씨가 목소리 좋으시잖아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은 많은 힘이 된답니다. 와, 많은 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